나 중학교 1학년 박세은. 요즘 부쩍 내 미래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런데 무슨 직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어? 윤경아! 세은아, 이거 한번 봐봐. 이게 뭔데? 빌려 쓰는 지구스쿨? 디어드림팀이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직무를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너 혹시 MBTI가 뭐니? 나는 ISFJ. 그럼 너가 오늘 다룰 영상의 주인공이 되겠네. 함께 두 번째 영상을 살펴보러 가볼까? 완전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빌려 쓰는 지구스쿨 8기 디어드림 팀의 박세은,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MBTI별 직무 추천 제2단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직무라는 단어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학생들은 직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직업과 직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직업과 직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직업은 사회에서 특정 지위를 맡아 수행하게 되는 개인의 역할을 의미하고요. 직무는 직업으로서 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의미한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마케팅과 연구개발 직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직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60초의 공략! 네, 바로 세일즈와 디자인인데요. 저번 영상보다 더 많은 알찬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았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시청하러 가시죠. 설득력 있고 인기응변이 뛰어난 ESTP, 매사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ESTJ,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ISTP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직무는 영업관리라고도 부르는 세일즈입니다. 영업이 흔히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한다면, 영업관리는 사람과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일을 계획, 실행하고 조정 및 통제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영업의 대상이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서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일즈는 여러 유통 채널에 있는 본사의 제품들을 어떻게 더 잘 팔 것인가를 고민하며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를 분석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럼 윤경씨, 제 지갑을 무조건 열리게 만드는 1+1 행사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 등이 세일즈 직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이 세일즈의 대표적인 업무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내 교육팀과 협업하여 매장 판매 사원을 교육하는 것도 세일즈가 담당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영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해외 영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내 영업과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유통 채널을 개척하고 현지 매출을 늘릴 전략을 수립하면서, 또 국가별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은씨. 아까부터 유통 채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도대체 그건 뭔가요? 윤경씨, 아주 나이스한 질문이었어요. 유통 채널이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을 유통 채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세일즈 직무에서는 해당 채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서들에 결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LG 생활건강의 경우 방판 영업의 부산 영업팀처럼 유통 채널과 그리고 지역별로 조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직무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일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학, 소비자학, 무역학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끈기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며 영업 목표를 세우기 위해 영업 성과, 재무 성과 지표 등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잘 읽어내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사꾼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라면 꼭 도전해보세요. 이번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ENTP, 신중한 타입의 ISFJ, 완벽함을 추구하고 책임감이 강한 INTJ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하는 직무입니다. 바로 디자인 직무인데요. 디자인은 산업 트렌드와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직무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자사의 제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분야가 다양한 만큼 수요도 많은 직업입니다. 그럼 예시로 LG 생활건강을 한번 살펴볼까요? LG 생활건강의 디자인 직무에는 총 5개의 파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의 제품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래픽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의 패키지와 용기를 디자인하는 패키지 디자인, 매장 오픈 관리와 신제품 연출, 월별 프로모션에 대한 포스터, 매뉴얼 등의 매장 전체 디자인을 기획하는 V&D, 기능성 포장용기 개발과 금형 제작 업무를 하는 설계 기술 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다양한 파트가 존재하네요. 네, 맞아요. 디자인 직무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파트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서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직무는 브랜드와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트렌드와 시장 변화에 민감하고 사업적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열정과 논리적 직관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업에서는 다양한 바이어 및 고객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디자인 직무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MBTI별 직무 추천으로 오늘은 세일즈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짧은 두 편의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또는 평소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MBTI는 무엇이다? 재미로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 성격이라는 조건에 국한되지 말고 평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던 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전공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여러분들의 진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여러분들을 저희 디어드림이 응원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빌려 쓰는 지구스쿨 8기 디어드림의 정윤경, 박세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